예외로 차이가! 북미 최대 규모의 장난감 박람회인 뉴욕 토이페어. 세계 3대 장난감 박람회 중 하나로 한 해의 장난감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토이페어도 보고 요즘 뉴욕에서 가장 핫한 장난감 매장도 가보기 위해 우리는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랩차님 하이요. 지금 여기는 제이콥 자비스 센터에 토이페어에 왔습니다. 코트 맡기는데 $4. 자비스 센터인데 엄청 넓어. 생각보다 너무 넓고. 레찬이 오늘 약간 우리 미팅 같은 거 해야 돼가지고 되게 포멀하게 옷을 입고 왔어요. 저희가 레지스터를 했고 이제 들어와서 미팅을 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진짜 좋은 장난감과 도구와 책까지 여기 타이거 유저분들 위해서 모두 찾아가겠습니다. 다부진 표정. 화이팅! 타이거만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 타이거만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다. 지금 막 하고 있다. Can I take a video? Thank you. 와우. Wow. 만져. 되게 칙칙해. 딱딱해. 이거 저희 모래놀이 같은 거네요. 이 모래놀이처럼 이렇게 되네요. 이거 브레인이다, 브레인. 이거 뇌 만들 수 있어, 뇌보야. 지금 이거 진짜 이거 봐. 약간 새콤달콤 같아, 새콤달콤. 와우. 너무 예쁘다. 지금 여기 쇼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전 이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뿅! Take this. Ew. Well, it's not sticky. It's just sticky bit. We go like this. Oops. Ew. 살아있는 거. 이거 나무 늙은가 봐. These are called morphomoles. Kids have fun with these. Yeah. And these. 아니 이거. 제가 똥 누는 거 보여주고 싶어. 이 펜에 USA Consumer Prices Fine Gold.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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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캠프 스토어에 갈 겁니다. 키딩 어라운드. 저희가 캠프를 가다가 갑자기 여기 들어가 보자고 뭔가 토이를 파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귀엽다. 키딩 어라운드. 여기가 지금 입구인데 되게 예뻤어요. 어머, 어머,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즐겨. 어머, 맞는 것 같아. 저희가 이거 페어에서 보고 명함 받아오긴 했는데 이거 사가야겠네요. 뭐야? 플러피 페인트? 이거 뭐지? 아, 이 물감으로 파버 카스텔 거네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슈가밤. 이건 뭐지? 슈가밤. 꾸미는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 슬라임처럼 해가지고 위에. 아니에요. 뭐예요? All included.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가야겠네. 벌써 하셨네요. 네네네. 제가 안 살 리가 없네. 네네네. 여기 근데 토이 너무 많다. 너무 많고 너무 괜찮은 거 같고. 어머 어머 어머. 여러분 정말 저희가 노다지를 발견했어요. 정말 여기는 계획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걸어오다가. 우리 지금 패킹할 공간도 없는데. 뭐예요? 아. 날라갔나? 4146. Okay, here. 드디어 캠프 스토어에 왔습니다. 차라! 지금 벌써 쇼핑을 많이 했지만 이거를 꼭 담고 싶어서 저희가 또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아 동기들은 우리가 또 온지 모르잖아요. 아 맞네.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는 뉴욕에서
그 타이거 같은 그런 존재죠. 여기가 맞아요. 여기야말로 되게 영하고 네. 생일절 만들고 네. 아이들이 오면 나가진 않는다는. 저희가 이 매장을 가보실까요? 보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지 배우려고 왔습니다. 선진국에 왔으니까. 아, 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긴 하지만 Sorry. Hi. Oh. Yeah. Oh. Thank you. 여기 지금 약간 이거. 지금 중간에 이렇게 미끄럼틀이랑 저거는 킥보드를 타는 레일이 있어. 어머, 아가들이 이렇게 조심해서 올라갈 수 있게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 이제 올라가면 이제 미끄럼틀 타는 거. 애들이 되게 차례차례 올라간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미끄럼틀이 이렇게 있고 이 위로 이렇게 통이 연결돼 있어. 이 위에 이렇게 거의 무슨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뭐야? 존 푸쉬? 뭐야?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여기 이렇게 인형 애들도 있고 여기는 애들이 실제로 입어볼 수 있는 공주들이 있어. 우와! 애 진짜 입어볼 수 있어. 근데 네. 여기는 이 안에는 막 저런 비밀의 공간이 있어. 자동차 관련된 제품들. 근데 요즘은 진짜 이렇게 약간 재활용 가능한 좀 이런 친환경적인 패키지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정말 많아지고 있고. 여기는 약간 쿠킹 공간. 쿠킹 공간으로 꾸며놨네요. LG랑 했네요. LG랑 테이스티 쿠키 클럽.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거 봐. Made in USA. 아 이렇게 이거 저희 페어에서 본 건데 이 굴착기 공사장처럼 접시를 만들어서 먹기 싫어하는 애들 놀이하면서 먹으라고. 너무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것도 이렇게 미로 게임해가지고 이기면 원하는 거 주고 하는 숙판. 근데 갑자기 애들 엄청 많아졌네. 공놀이하고 자동차 놀이하고. 얘 이거 노는 것 좀 봐. 캐럿 당근 스푼가? 맛없겠다. 진짜 너무 귀여워 애들 전부. 애들 진짜 신났어. 마이크로 키보드도 팔고 이렇게 난리고 있어.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 장난 아니야. 여기가 약간 키즈 카페인지 뭔지. 아니 여기 제가 그 맨하탄에 살고 있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애기들을 키우는데 여기 오면 애들이 미친대요. 양말. 어머 미러볼. 어머 저거 봐. 미러볼 지금 오픈하는 거 봤어요? 미쳤네. 이거는 저희가 몇 개 샀어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베스밤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얘는 케이크밤. 유니콘밤. 그리고 약간 미국은 좀 이런. 어머 너무 예뻐. 이거 어떡하지? 더 사고 싶네요. 이거 하나만 더 사자고 할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런 행성 우주 주제가 친숙하지 않아서 얘네처럼.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랩찬이 보여주고 싶은데? 들고 가야겠습니다. 이거. 아 이건 몰랐어. 이 위에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있네. 이렇게 기어갈 수 있는 게 있네. 아 이게 처음에 그 순서대로 가서 저렇게 기어가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거구나? 몰랐어. 애들 지금 거의 신났어. 여기 랩찬님. 아니 우리 베스밤 샀는데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행성 모양? 이거요. 이거 하나만 더 살게요.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구입은 했고 베스밤 하나 샀습니다. 지금 이제 엑시스로 나가볼게요. 랩찬님의 저 신명나는 발걸음. 어머 웬열이야. 왜 저래. 나갈게요 이제. 안녕 빠이. 캠프 빠이. 자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레귤러 스토어가 지금 보세요. 밖에서 보면
이렇게 몰라 뭔지 몰라 안에 지금 우리 나온 데가 근데 저 안에 저렇게 숨은 공간이 있었다는 거 저 여기가 바로 캠프 스토어였습니다 타이거가 간다 끝 비 오는 맨하탄으로 다시 꼬꼬띵 안녕 안녕 이거 때문에 갑자기 켰어요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를 보면 저렇게 좋아하지? 까꿍 왜 저래? 까꿍 너무 비호감입니다 여러분 갈까? 나무늘보는 잘한다 근데 너 되게 잘한다 되게 비난하고 싶은데 너무 잘하는데? 왜 저렇게 잘하지? 이상하네요. 이런 거죠.